반도체 올해 업황은 실제로 정말 좋아요. 화학 업종 섹터 보면은 정말 마진율이 올라왔어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는 거의 확실하다. LG전자는 과거보다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3개월 만에 감사합니다. 뵙네요. 네. 네, 일단 지점장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점장 되시고 바로 1월달 뭐 장이 정말 좋았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장이 어려워지고 예. 하여튼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주식시장 현장에서 보시는. 일단 한국시장 먼저 보면 1월달은 약간 비정상이었고요. 예, 일단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면 항상 오는 숨 고르기가 왔는데 이건 전체 큰 시장 틀에서 저는 이제 시장을 지금 프랙탈이라고 보는데 큰 사이클에서 작은 사이클이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의 프랙탈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소파동이 급등했다가 작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1분기에 국내 시장에 왔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를 찾지 않겠는 그래서 긴 틀에서는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끝났느니 안 끝났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뭐 한국 시장이 어려워지려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아주 먼 얘기니까 그건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쭉쭉쭉 빠진다면 그때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7월보다는 국내 시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전 세계 거시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금리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이고 금리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시그널로 보여지는 거고 거기서 투자자들 간에 굉장히 격렬한 고민들과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걸 일종의 마찰적 긴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는 뭐 1.9조 달러의 그 부양책도 통과되었고 또 인프라 투자도 또 있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게다가 경기도 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체별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온다. 어떡하지? 그러면 채권 발행 여기다 더하면 금리가 많이 치솟겠구나 해서 금리가 먼저 튀었고요. 금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또는 일종의 좀 격하게 표현하면 발작적으로 금리가 튀고 나니까 주식시장까지 충격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3월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바로 그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르기도 했고 경기가 회복된 것이라는 것에 따라서 금리가 오른 건데 경기가 회복되면 주식시장에 꼭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좀 갈라진 게 다행이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미국 채권시장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연준의 생각이 또 달라요.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없어. 인플레이션 너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또 하나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건 뒤집어 엎으면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성장주들 중에서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지만 미래의 실적 앞으로 많이 날 거야. 5년 후 10년 후에 이익 날 거야 라고 미래 이익을 땡겨서 현재 주가로 올렸던 기업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좀 있었다 이렇게 1분기 평할 수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우는 사상 최고가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예. 다우가 예,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시장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가져왔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는 전통주들이 네.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1월 달에 그 뭐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아주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네. 들어간 분들이 다 물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래 이거 조금 견디면 다시 올라갈까? 네. 아니면 이게
한 풀 꺾여서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걸까? 이거 네.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주식을 너무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가르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실적이 좋아지면 오를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현재 주가가 높으면 못 오르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그 반도체 올해 업황은 실제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소리를 들어보면 올해 정말 많이 만들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뭐 캐퍼 증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는 양이 많고요. 또 하나 인텔의 서버용 CPU가 나오기 시작하면 DDR5도 이제 개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보시고 계시지만 쇼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분기, 3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 나오는 것부터 보시면 뭐 이제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과도하게 올랐다가 숨고르기 했으니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경기 그냥 경기 민감주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 화학업종 섹터 보면은 정말 마진율이 올라왔어요. 진짜 마진율 많이, 왜 이렇게 마진율이 많이 올라왔나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인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공장은 여전히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죠. 유럽 같은 데가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회복돼서 올라갔는데 공장이 덜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장이 잘 돌아가. 그러니까 수요는 올라갔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쫙 마진폭이, 저희가 이걸 일컬어 스프레드라 부르는데 스프레드 쫙 벌어지면서 여기는 이익을 엄청나게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좋은 거고요. 다른 쪽도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 성장률 올해 6.2%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뭐 개발도상국이 아닌데 6.2%, 6.5%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성장이라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관련 주식들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6.5인가? 뭐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1.9조 달러 그거의 네.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또 지금 3조 달러 인프라 네. 그 사업에 대한 정책이 또 남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또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렸죠. 공장 가동이 되어서 공급이 되어지면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지금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경기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 공급을 해도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하면 미친 듯이 가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주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그거죠. 돈 되는 곳이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막 돌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얘기하면 항상 이 뒷목이 땡기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올해 나쁜 점 한 가지를 뽑아보라고 얘기하면 저는 테슬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잘하고 있고 올해 80만 대, 100만 대가 생산될 수도 있죠. 80만 대는 될 것 같고 100만 대까지도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그 작은 2인용짜리 빼고 그런 건 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런 거 빼고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봤을 때 2020년 테슬라의 점유율은 어땠을까? 압도적이었죠. 중국의 그 2인용차 그거 몇백만 원짜리 그거 빼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게 못 만들어서 커버리지를 못했을 뿐이지 더 만들었다면 더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21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ID3, ID4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그다음 현대 기아 EV 등등등등등등 갑자기 대거 전기차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연기관 회사 폭스바겐을 위시로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올해 몇백만 대가 전기차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보다 비율은 떨어진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식이 숫자로 계산하는 주판을 튕겨서 계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테슬라 점유율 85%하고 더 많이 팔았어. 근데 테슬라 점유율 70%하고 밸리에이션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거 계산하는 애들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앞으로 여기 이제 자율주행도 잘하고 저는 자율주행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를 재워서 제 원하는 데까지 보내준다면 저는 살 용의가 있어요. 차를 사고 싶고. 불안해서 자겠어요? 아, 저는 평소에도 자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정말 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사고, 그래서 그 가격이 정말 1억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로봇 택시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5만 달러 주고 샀는데 얘네가 나 안 타는 동안에 돌아다니면 1년에 3만 달러를 벌어. 그럼 얼마나 논하는 장사입니까? 그럼 너도 나도 살려고 하면 밸류에이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근데 올해 상황의 문제는 바로 점유율이 격화된다는 게, 그 즉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는 게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분들이 감안하시고 향후에 또 계속 잘해서 또 이제 정말로 로봇 택시를 가장 먼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또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정이 또 달라지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점유율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시장에서 평가해 줘 갖고 한 1년 반 정도 주식이 쉴 수 있다, 그럼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고민 한번 해보시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마침 테슬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테슬라의 위기는 곧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음흠.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 그 다음에 그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들을 초기에 가지셨던 분들은 좀, 그러니까 올 초에 네. 뭐 좀 갑자기 올라와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마음이 초조하단 말이죠. 이분들은 네. 기다리면 좀 빗불 날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하는 요인이 생겼어요. 그 1월 달에 사셨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주가가 떨어진 게 우려가 아니고 엔화가 너무 약세네요. 엔화가.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나면, 10년 정도 지나면 세계 1위인 도요다를 육박하거나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또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기를 또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내연기관차 거의 모두가 전기차는 양념으로 파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안 팔고 싶은 내연기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렇지. 시장이 서서히 개화되기를 바라는 시장, 내연기관에서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나 내연기관이 매출의 주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1번 엥하고 원하하고의 가격차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물론 경쟁력이 좋아진 건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미국에서 같은 경우 차 파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많이 한국 차들이 줄었어요. 훌륭하고 경쟁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긴 하는데 같은 가격이 되었을 때 도요타의 자동차들과 같은 세그먼트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죠. 일본 차 대신 한국 차를 선택할 것인가 고객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매출량이 빠지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개화는 이제 필연적인 것이고 21년도에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될 것이고 내연기관 차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얼마 줄 것이냐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그 내연기관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평을 별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예. 근데 전기차는 멀티트플을 몇 배나 더 많이 그렇죠. 주니까 현대차가 선도적인 전기차 기업이 맞아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높게 받으니까 그거를 받게 되면은 사실은 1월달에 살짝 그거 받았죠. 살짝 맛만 봤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느낌이 오면 이제 물건이 진짜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딱 느낌이 그렇게 온다면 밸류에이션 다시 높게 쳐줄 수 있죠. 원래 비싼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었지면.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뭔가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는 애플카하고의 협작. 그렇죠. 뭐 이거 협력. 이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 이제 지금 뭐 다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네. 실마리를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거군요. 왜냐하면 그 오늘도 그 이 방송을 찍는 이날 오늘도 애플카가 시장을 흔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이 아니고 그 매그나 발이었는데 매그나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 우리 애플카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고 애플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난리가 났죠. 그렇죠. 폭등을 했고 LG그룹도 다 좋았고 덩달아 한국차도 올랐는데 판이 깨져서 상당히 속상은 하겠지만 애플이 과연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될까요? 저 생각에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협상력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그렇죠. 중국 회사를 지금 선택할까요? 자동차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바이 아메리카가 돼야 되니까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그럴 수 있고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네가 하고 싶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자동차로서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주려면 대량 생산과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자동차의 업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애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지리자동차가 또 뭐 자기네 전기차 플랫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지리자동차하고 할 수 있을까? 휴대폰처럼 예를 중국 업체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고 그건 보고 있고 물론 오늘 얘기했던 LG 마그나는 상당히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몇십만 대 만들거든요. 실제로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애플이 뭐 초기 1, 2, 3년간 100만 대, 200만 대 만들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샘플링만 처음에 하고 2026년 뭐 이럴 때는 샘플링만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늘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꽤 많은 대량 생산 체제를 원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중국이 대안이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예, 하여튼 뭐 기아차 특히 기아차 주주들이 애플카하고 협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원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봤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주주들이 저는...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마침 이야기하셨으니까 LG하고 LG전자하고 마그나 지금 이제 일단 둘의 협력 지금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LG전자가 이제 그 트랜스미션입니다.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모터 솔루션을 받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그나하고 연합을 해서 그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매그나가 뭔가 전방에서 어떤 뭐 진짜 애플카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소용되는 뭐 말씀하신 엔진 같은 이런 부품들은 다 LG전자에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LG전자가 다른 애보다 굉장히 모터 기술이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8%인가 9%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미 협업은 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마그나하고는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그 LG전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까지는 전자회사로 좀 재미없었던 TV 냉장고 만드는 회사로 재미없다가 그렇죠. 결국 이 애플카 이슈 이제 이런 저 전기차 네. 이슈로 이제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갈 것이냐 밸류에이션이 이미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는 주 단위의 매출을 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조도 넘을걸요. 이제 3조를 넘어갈 것이고 이제 저렇게 매그나하고의 조인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전장 사업에서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생각할 거고요. 근데 또 이제 고민 한번 해봐야죠. 그 전장 사업이 얼마나 남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관련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멀티플을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처음에 런칭을 다 하면 일단 마진은 좀 받긴 받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면 마진 확 줍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런칭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줍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는 과거보다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네. 지금 또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편에 네. 야 지금 들어가면 고점 완전히 물리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지만은 냉장고 LG라면 냉장고 LG전자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올랐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달라지죠. 냉장고 에어컨 팔아서 보존은 되는데 그 가치는 보존이 되는데 거기다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업체로 변신 그것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차 자동차로 변신 이런 멀티플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후자 쪽이 정말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 그리고 있잖아요. 네. 이 그림 그리는 대로 진도가 나간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인터뷰할 때 이제 V2X에 주목하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이에요. 네. Vehicle to Everything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통신이에요. 자동차 통신. 근데
사실 굉장히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안 가고 있어요. 전기차가 왔고 자율주행이 왔잖아요.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뭐 3.3단계든 3.5단계든 이렇게 왔고 뭐 4단계까지도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는 게 이제 5G 기반 깔려 있으니까 5G 기반에서 자동차끼리도 교신을 하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과도 교신을 해서 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상이 벌어지냐면 자동차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달려도 자동차 정체가 없어요. 앞뒤차 거리를 상당히 좁히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성장 영역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자율주행, 전기차 다음 자율주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 저 이슈가 다시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슈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산업화돼서 숫자가 나올 때, 즉 이익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걸 말씀드렸을 때는 전기차 자율주행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VTX다 라고 봤는데,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들이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주춤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음번에 자율주행이 나오면 그 다음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거기 때문에 저건 호시탄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시장이 오셨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기업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멀티플을 주면서 우리가 확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실적 장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작년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이 실적 장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겠죠. 돈 땡겨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 땡길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이자 많이 나오니까. 예, 이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 본전 생각나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하고 싶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익이 나는 쪽으로 시세가 가는 거는 분명히 맞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유동성 양에 따라서 기대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우리가 쿠팡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과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 유동성이 많으면 저렇게도 평가가 가능하구나. 물론 뭐 쿠팡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오듯이 1번에서 장사할 수 있다 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미국 시장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혈적이고 많은 평가를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조금 박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한국에서 상장 안 하고 외국에 M&A 한 거잖아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만이 얘기가 아니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그렇죠. 마켓컬리도 지금 이베이 인수한다는 회사 중에서 이제 SK텔레콤 쪽에서는 이베이 인수하면 자기네 갖고 있는 11번가하고 다 합쳐서 나스닥에 상장할 거야.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약간 좀 한국 시장을 주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구두 광을 내고 닦아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중국처럼 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정말 알짜배기는 다 나스닥으로 갔잖아요. 네. 아, 거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기 있을 만한 주식들이 나스닥에 갔습니다. 그쵸. 걔네도 상장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성장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 이거 뭐 이런 거 다 쳐주는 미국 가자 해가지고 미국 간 것도 크고요. 그 중국 시장도 따로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도 비싼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그 마오따이 그 회사가 퍼 100배예요. 아, 그건 100배가 훨씬 넘어요. 마오따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퍼 90배, 100배가 너무 많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죠. 약간 그 냉정하게 보면 미국과 중국 버블이다. 맞지 뭐. 이건 버블, 이 정도면 저 개인적인 계산법은 이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평생 본전을 못 건지면 이건 버블이다. 퍼가 한 85배 이상 되면은 좀 버블이다. 물론 얘네들이 장사를 잘해서 내년도에 100배 퍼가 내년도에 50배로 떨어진다. 그건 상관없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잘 골라내야 되겠죠. 근데 계속 쉽지 않게 85 밑으로 안 떨어진다. 이건 버블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조금 버블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감사한 건, 앞서 이제 1월 달에 물려갖고 이제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싸지 않아서, 저는 뭐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